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인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가 송도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징계하려 한다면서 유정복 시장의 사과와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송도 6809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정대유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 인천시는 언론 인터뷰, 국감 등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했다며 행정부시장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인천시의 징계 추진은 불법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는 직장에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권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권익위가 인정하는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저는 권익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인천시의 불법적인 징계위원회 개최 시도에 비타협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송도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에 유정복 시장이 있다며 유 시장의 선거 불출마를 주장했습니다. 1조 원대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안무치에 출마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 앞에 나와 석고대죄의 자수를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달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정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당의 결정에 달렸다면서도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에서 결정할 문제지 제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웃 송도 땅을 찾는데 제가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역할이든지 마다 않고 하겠다는. 한편 바른미래당 중앙당도 지난 4일 유정복 시장에게 정대유 위원에 대한 인천시의 징계를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